안녕하세요. 넥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구 레슨 컨텐츠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저희 회사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냐? 컴팩트형 가방 두 종류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방인데요. 이제 시중에 비슷한 종류의 가방을 보셨을 거예요. 그 시중에 있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사실 디테일적인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저희 회사 옵티머스 로고가 저희가 금색이 저희 시그니처 색깔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납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천천히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이제 장갑이라든지 초크라든지 줄판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다 수납이 가능해요. 이 공간에 또 밑에 부분에는요, 여러분들이 요즘 들고 다니실 수 있는 익스텐션, 그리고 잡다한 뭐 용품 같은 것들을 여기에다가 충분히 넣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테일적으로 제가 또 보여드릴 부분은요, 옆으로 또 돌리면 여기에 가죽 스트랩으로 이제 저희 회사의 옵티머스 빌리어드 로고가 붙어져 있고요. 또 뒤로 돌려봤더니 여기에 금박으로 자수 처리를 해서 옵티머스 빌리어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끈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메고 다니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뒤에 보시면 옵티머스 로고가, 여기 찍어주세요. 로고 하나 딱 보이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노출이 돼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 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에 또 열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히든 스페이스가 있어요. 히든 스페이스. 여기 고무로 여기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초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을 바꿨냐면요. 보통 요 안에 내장재가 이제 천으로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천으로 되어 있던 거를 저희도 이제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해봤었는데, 여러분들 그 고무 그립이나 투명 그립을 요즘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안쪽 부분에 상대 두 개, 하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인데, 이 상대나 하대를 뺐을 때 이제 고무 그립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메쉬 소재로 이제 바꿔가지고, 저도 이 가방을 만들면서 한 세네 번 정도 이제 수정을 하게 됐는데, 절대 그립이 같이 딸려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천으로 되어 있으면 이 천까지 끌려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찢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가방은 이제 메쉬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방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일단 넥스리 큐를 지금 분리를 했고요. 여기에 일단 상대 하나, 하대 하나 일단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대 하나 여기 보시면 히든 스페이스가 또 있어요. 상대 두 개.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는 구조고, 제가 사용했던 초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히든 스페이스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자, 여기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뭐 옵티머스 장갑 하나 넣어놓고요. 그리고 뭐 이런 요즘 사용 많이 하고 있는 줄판, 그리고 초크 이렇게 넣어놓고, 또요 밑에 공간에는 이 익스텐션이 한 30cm 되거든요. 30cm짜리 익스텐션이 들어가고, 요 그립도 이제 한 30cm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넣어놓고 문을 닫아도 뭐 찌그러지는 경우가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당구 클럽에서 사용하실 때 아주 편안하게 이거 하나만 있어도 모든 장비를 다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고리 같은 게 있다고 하면요, 여기에 또 저희가 고리에다가 걸수 있게끔 고리 부분을 또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숨어져 있다. 그리고 옆으로 가방을 들고 다니실 분들은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방의 금액이 얼마냐? 이 가방의 금액은 저희가 지금 7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에 옵티머스 빌리어즈를 추가를 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가방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답변과 그리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네이버 쇼핑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주 편안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가방은 정말 제가 심사숙고를 해서 만든 가방이고요. 아주 가볍고 심플한 가방이에요. 네, 보통 우리 어디 다닐 때 굉장히 가볍고 심플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이 부지포 가방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옵티머스사의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또 옵티머스 빌리어드 로고가 하얀색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가방이 우리나라에 나온 가방 중에 가장 가볍다. 이 가방의 무게가, 자, 올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가방의 무게가 400g도 안 돼요. 정말 가벼운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g도 안 되는 가방이 아마 당구 쪽에서는 나온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주 재밌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가방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숨어져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 가방을 또 잃어버릴 수 있어서 여기에다가 명함이나 이름표를 넣을 수 있는 히든 스페이스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이 사실 굉장히 심플하지만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요즘 패브릭 재질로 된 소파들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이 제품도 일반 그냥 천이 아니고요. 만져보시면 재질이 정말 다릅니다. 이거 패브릭 소파 재질로 만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대가 좀 비싸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얼마에 출시를 하기로 했냐면요, 58,000원에 저희가 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 자크를 열게 되시면, 열자마자 지금 찍찍이 제가 뺐는데 이곳에 초크가 잘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큐를 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넥스리 큐를 밑으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하대 하나, 상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옆 공간이 거의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또 있어요. 일단 이렇게 큐를 넣었더니 공간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가 요즘 뭘 들고 다니죠? 익스텐션을 가장 많이 들고 다니죠. 그래서 되게 작은 가방인데 익스텐션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이 부분에 무려 30cm짜리 익스텐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뾱뾱이가 있어서,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윗부분은 아까 손가락 하나 이상 들어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큐 익스텐션, 뭐 이 부분에 뭐 조그마한 줄판을 또 밑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도 다 들어가요. 정말 심플하죠. 이렇게 하면은 400g도 안 되는 가방에 큐와 장갑, 초크 전부 다 이 안에 놓고 다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형태가 이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아주 얇은 플라스틱 같은 걸 대가지고 절대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들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심플하고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 여기는 또 엠보싱 소재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스크라치나 기스가 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옵티머스의 또 신제품 두 제품이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품 구매 문의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계시면 저희한테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 옵티머스 빌리어즈 한글로 치시면은 나오거든요. 추가해 주셔가지고, 네, 넥스리하고 의사소통도 하시고 하면 너무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방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이 제품 소개가 아닌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